며칠 전에 우리 큰딸 집을 갔는데 우리 사이가 찌띠거든. 저번에 찌띠 운세를 보면서 내가 우리 사이가 찌띠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사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냥 내가 한 번씩 그냥 1년 신수를 그냥 대강 보고 별 문제 없으면 말안 하고 내가 사고수가 좀 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하거든요 하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운세에도 걔가 좋은 게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내가 볼 때는 회사에서 별 일이 없는데, 뭐, 이동의 운세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뀔 수 있는 운세가 있어? 하고 물었더니, 씨 웃더니, 네, 그러더라고. 근데, 언니, 내랑 똑같은 데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할 거잖아. 그랬더니, 회사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지금 공장 짓고 있는 회사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뭐라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뭐 일이 달라진다 그러네. 그래, 지띠는 그래. 뭐또 개개인이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일단은 작년에 운세도 그랬고 올해 운세도 그렇고 지띠는 좋아요. 그리고 뱀띠도 삼재가 들었죠. 19년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나가는 삼재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